입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대회 성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입장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주자인 장경숙 선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장경숙 선수 역시 한전 KDN 소속의 양궁 선수거든요. 네. 선수단 입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장애인 실업팀이 많이 생기면서 네. 선수단의 기량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장경숙 선수도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KDN 소속의 양궁 선수입니다. 네. 자, 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함께 성화 봉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화를 한 손으로 들었고 또 휠체어를 또 뒤에서 같이 밀어주고 계십니다. 네. 장경숙 선수는 또 지난 대회 동메달을 3개나 거머쥐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현철 선수, 장경숙 선수 모두 전남 소속 선수들이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성화 봉송 주자가 다음 세 번째 봉송 주자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